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 백구입니다. 네, 여러분이 도전하다가 자기가 처음 출발을 좀더 높은 데부터 출발하려고 하다가 그게 몇 번 그것도 잘안 됐을 때에 그 밑에 낮춰서라도 진입하고 출발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먹고 하지만 본인 마음에 흡족하지는 않으니 특히 가족들이 이것도 괜찮아요. 여기서부터 하면 되지. 이런 말로 오히려 건드리면 안 된다. 그냥 조용히 마음속에서 오히려 밝은 모습으로 기운을 보내줄 뿐, 그 나머지는 본인한테 맡겨야 된다. 특히 출발이 우리가 보통 이제 5급 이런 단어도 쓰기도 하거든요. 공무원은 행정고시, 사법고시라면. 그런데 대부분 지방직 이런 거 하면 9급부터 출발하면 이 차이가 많아요. 9급에서 또 7급 또 공무원 시험도 있고요. 그러면 출발할 때뭐 직위 자체가 역할 자체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실제로 들어갔다 할지라도 만족 못하고 그만둘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참으로 조심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밝은 모습으로 행복해 하는 것으로만 에너지를 보내야 된다. 어떤 말도 하지 말고. 그래서 언제나 어디서나 행복하냐가 기준이어야지 지금 직이나 직책이 기준이면 위험하게 된다. 우리가 사는데 가장 중요한 게 행복하냐? 요 바로 돼. 행복했을 때 오히려 그 자리에서 빛나게 됨으로써 또 승진을 더 잘해서 더큰 역할들을 하도록 주어진다는 거. 이때 어떻게 하면 되느냐? 상대를 자꾸 빛나게 하셔야 돼. 당신 덕분에 내가 이 일을 잘할 수 있다고. 당신 도움 덕분에 이걸 할수 있다고 자꾸 상대를 빛나게 하셔야 돼. 그럼 내가 더 빛나게 되고 상대를 존중할 때 내가 더 존중받는다. 요두 가지를 알고 사용할 때내 자신이 훨씬 행복하고 나한테 역할이 더 많이 주어진다는 것. 그럴 때 밑에서부터 출발했지만 쑥쑥쑥 올라가서 펼칠 수 있다는 것, 이거 아시면 출발을 가볍게 하되 진행은 세심하게 하셔야 되고 마무리가 확실하게 되도록 준비하는 게 필요하다. 저는 인생의 큰 흐름을 30대까지 젊은이들이여 용기 있게 도전하라 하지만 30 넘어가면 이제는 실력으로 승부하세요. 실력으로 말하세요. 이런 이야기하고 60 넘어서 은퇴하고 나면 그동안 살아온 삶의 지혜를 나눠주세요.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부모님이 삶의 지혜를 나눌 때가 아닐까요? 어떻게 밤 지나면 날이 새지 않던가 하고 늘 용기 주고 격려하고 터널을 지나고 보니 환한 대로가 열리더라. 이런 이야기만 슬쩍슬쩍 해줌으로써 길을 살려서 운을 좋게 해주는 일만 한다면 집에 스위치를 올렸으니 그 집에 있는 가족도 늘그 에너지 밝음을 받아서 더 좋아질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인생은 더 좋아질 수밖에 없고 더 나아질 수밖에 없도록 내가 스위치 올려주는 게내 몫이네. 이렇게 하시면서 걸음을 뚜벅뚜벅 믿고 걸어주세요. 덕분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